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미국에서 목재 가격이 40% 넘게 하락했습니다. 브래드 맥밀란 커먼웰스 파이낸셜의 최고 투자 책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목재 가격의 하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That inflation.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 즉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will not last forever.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시사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uppliers, 공급업체들이 act together, 모여들고 함께 행동을 하면서 쇼티지가 will fade, 사라질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사그라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목재 가격이 다시 폭락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목재, 거품이 터졌다라는 반응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던 사람들이 안도했을 것이다라는 반응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분석은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네. 목재 가격이 그렇죠. 하락했다라는 네. 것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야기 약간 또 주춤한데 오늘 목재 가격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목재 가격이라는 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다른 게 절대로 뭐 지금 뭐 미스매치가 지금 풀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원인은 딱 하나죠. 달러 가치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오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도 10% 정도 내렸고 지금 뭐 대두 같은 거는 19%. 목재 가격 사실 올 초만 해도 400% 올랐던 게 지금 54% 이제 떨어진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의 등락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 회복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것에서 외견상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네. 저는 달러 가치의 변동이라고 봅니다. 달러 가치가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은 변동성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달러의 흐름,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서 우리는 또 달러의 흐름을 좀 체크해봐야 된다. 요거에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두 번째 셀럽 전해주세요. 네, 중국판 차량 공유업체인 디디 출싱이 화려하게 미국 증시에 대비를 했습니다. 지난 새벽에 장중에는 28%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투자에 관심 가질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전문가의 평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체리랭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녀가 현재 profit is big, 이익이 크지만 작은 도시들에서 competition heats up, 경쟁이 치열해지면 bring down prices, 가격을 인하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디디 추싱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경쟁업체인 우버는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디디 추싱은 지난해부터는 흑자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우버 차이나를 인수하기도 하면서 기세가 아주 등등한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고문님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디디 추싱이 오늘 뉴욕 증시에 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상승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중국의 네. 차량 공유 업체 어떻게 보세요? 일단 14불로 시작해서 16불까지 16불 65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네. 뭐 이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짐 크레이머 얘기를 뭐 전해드리면. 네. 살 수 있을 만큼 사라. 이게 지금 뭐 짐 크레이머가 어저께 저녁에 얘기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뭐 리프트나 우버 이거 아직 적자인데 지금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러게요. 지금 107% 이상의 지금 매출액이 신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디디 추싱이 중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에도 들어갈까, 브라질에도 들어갈까, 멕시코도 있고 14개국에서 지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연간 한 5억 명 정도가 이용을 한답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한 4천만이 지금 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전한 부분들인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1천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까지는 간다고 보여졌는데 사실 거기에는 조금 미흡하죠. 근데 디디 추싱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화려합니다. 어딘가요? 사실 알리바바하고 텐센트하고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나온 그러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는 디디 다천이 뭐 이런 것들을 합병해서 만든 게 디디 추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텐센트가 갖고요. 우버가 팔면 자기네들 중국 지분을 팔면서 17%를 받았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있었고
애플이 최초에는 들어갔다. 지금 요새는 뭐 이걸 다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려한데요? 예. 그래서 뭐 소프트뱅크 같은 거는 21%까지 지금 갖고 있는 등등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거 판단하는 데는 대주주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디디 주식에 있는데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치는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어떨지 계속 창대할 수 있을지. 짐 크레이머는 일단은 살 수 있을 만큼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시간에 거래해서 디디 추싱은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자신이 지난 3월에 맞았던 백신이 스푸트니크 V였다고 언론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TV 라이브로 했던 말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I choose to be vaccinated with Sputnik V. 그래서 저는 스푸트니크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백신 우리나라 위탁 생산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주들 상당히 요동치고 있잖아요. 게다가 백신을 접종한 건 지난 봄이라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공개를 한 걸까요? 자세한 분석은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의 말말말 가지고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러시아의 백신 네. 스푸트니크 V 이야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깜짝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요, 네. 뭐 깜찍한 상상일지 모르지만 푸틴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앉혀놓고 얘기를 두 사람이 하면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네. 나오는데 두 분이 다 동급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3월 달에 맞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상까지밖에 안 끝난 약이었어요. 네. 그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세계 최초로 지금 개발한 게 지난해 8월 달에 이제 개발은 했습니다만은 그쵸. 이상 끝난 상태에서 안정성이 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갔는데 요번에 이제 3차 임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91.6%의 예방 효과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뭐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회사에 특정 백신의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했다 그러는데 일상 이상만 하고 이 맞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한 것 같고요. 참고로 러시아에서는 지금 백신이 세 개가 돌아다닙니다. 네. 코비박이고 에피바코르라는 것까지 해서 세 개가 돌아다니고요. 참 특이한 게 러시아는요. 예방 접종이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맞고 싶은 사람 맞는 겁니다. 그 좀 추운 데라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뭐 안 퍼지는지 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푸틴 말은 디스카운트를 70%는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이야기, 뭐 최근엔 또 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까지 네.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스푸트니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말은 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훈과 함께 셀러몬 말했지 그리고 마치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